20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4번 빈칸 문제 127쪽입니다. 여기도 답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Scientific facts, 과학적 요소들은요, embedded in cultural practices or paradigms. 과학적 요소는 포함되어져 있대요. 문화적 관행들과 방식들 안에서요. 과학은 어떻다?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상대성,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커다란 초점 포인트는요. 차이성, 차이점이에요. difference.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It does not exist in a vacuum.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진공 상태라는 게 뭐냐면요. pure absolute objectivity prevails니까 진정한 절대적인 순수한 절대적인 객관성이 만연하는, 존재하는,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their diagnosis on assumptions within the context of their culture니까, 그들 자신의 문화의 상황 안에서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재를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이것도 걸어놔 줄게요. Physicians는 내과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게 어떻다? 문화마다 다르다요.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요. 과학적인 요소, 근거는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 과학도 세분화시켰죠. 세부적인 소재로 들어간 게 의료예요. 그렇죠? 의료 행위에서 다 다르다요. 그렇죠? 그다음 볼게요. If 만약에 an American physicians were put in sub-Saharan Africa,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진단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단 못한다 되는 거죠. because가 나왔으니까 왜 못하는지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no fully cognizant of the cultural mores니까요. 그 문화의 관습을 인식을 나시니까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 못한다 나오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답에서 진단을 못 내린다, 진단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몇 번인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5번이요. Each would have, 각각이 갖게 되는 거죠. Trouble, 문제를 갖게 되는데 뭐 하는데요? Making proper diagnosis가 적당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죠. 그렇죠? 해석해 볼게요.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요. Science, 과학이 believed, 믿을지라도요. 대비하를. 그럼 여기 반대되는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믿을지라도라고 했으니까요. It is predicated, 설명이 될수 있다라고요. On physical laws니까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는 건데 가주어, 진주어네요. 아니구나. 관계사님요. 죄송. 묘사하는 거죠. 객관적인 과정을 묘사할 수 있다라고, 즉 과학은 객관적이다라고 물리적 법칙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을지라도 The Historian of Science니까 과학에 대한 역사학자인 토마스 쿤은 pointed out, 지적을 한 거죠. 대디하라고요. 뭐요? 과학적인 요소들은 대신에 객관적인 대신에 어떻다? 소속되어 있는데 문화적 관행과 방식들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적 차이가 있다. Science, 과학은요, operate, 작동한대요. Within the context of the culture니까 문화의 상황 하에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 exist in, 과학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it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아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진공이란 순수한 절대적 객관성이 만연을 하는 진공 상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물의학에서는요, 내과 의사들이 항상 기본으로 삼아요. 그들의 진단을 어느 가정하에요? 문화적 상황의 가정하에 진단을 기반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상당히 reasonably, 상당히 괜찮게 건강한 사람이 with an enlarged spleen이니까 그냥 살짝 부풀은 비장을 가진 건장한 사람은 would be suspected, 의심이 될 거래요. of mononucleosis, 이게 뭐였더라? 잠깐만요. 다시 병명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단핵증이에요, 단핵증.
혈액 중에 비정상적으로 다수의 단핵 백혈구가 존재하는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in South America, 그러니까 남미에서는요, this same person, 그 똑같은 사람이 would be suspected, 의심될 거래요. of having, 갖는 것으로 쓰여. Chagas disease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는요, Ewing's tumor니까 Ewing의 그 종양이라고 본대요. 어쨌든 다 진단이 다르다. 근데 이게 함정이었어. 이거 조심하셨어야 됐어요. All these diagnoses, 이 모든 진단들이 would be correct, 올바를 수가 있을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뒤에서 다 뒤집었죠. 왜? 여기서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진단 못하는 거야. 이해 못한다는 건다 똑같은 거는 이해가 돼야지. 다 똑같은데 이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함정입니다. 똑같을 수는 있을지라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인의 내과 의사가 놓여진다면요. 남부 쪽에 사하라 아프리카에 놓여지거나 사우디 피지션이니까 사우디의 내과 의사가 in Nebraska니까 미국에 놓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가 된 거고요. 그 이유가 왜냐면요. 생물의학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요? 문화 안에서 작동하는 건데 그 문화는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의료의 일부가 되는 문화의 상황 안에서 생물의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과 의사들은 would be like fishy, 물고기와 같은데 어떤 물고기예요? out of water니까 물 밖으로 벗어난 거니까 제대로 판단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된대요. 뭐에 대해서? 문화적 관습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호스트랜드니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